오늘 해볼 콘텐츠는 마인크래프트 블럭이 거대해지는 모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원래 블럭들은 원래의 크기로 보이고요. 작동하는 건 설치했을 때 27배의 크기로 커지는 마인크래프트 모드인데 그냥 형태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걸 캤을 때 27개로 돌려줍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다이아몬드 블럭을 설치해도 다이아몬드 블럭이 27개로 나올 거고요. 금 블럭을 설치해도 27개로 나오는 등 아이템을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구할 수 있을 거란 얘기겠죠. 근데 조금 애매한 점은 이제 설치할 때 이 마크가 은근 블럭을 설치할 때가 많거든? 이게 가능할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보자. 설치가 되나? 설치가 안 되는데? 여기 근데 되던데? 이렇게? 봐봐.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굿굿굿굿. 자, 이런 식으로 블럭을 연결해서 가야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어질어질하네요. 벌써 뭐 진행은 잘 해보면 되니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도 하나만 캐고 이거를 설치해서 캐게 되면 이게 캐는 속도가 똑같거든? 이게 진짜 좋은 점이 그거야. 27배가 됐다고 해서 27배의 속도로 캐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속도로 캐지기 때문에 아주아주 빠르게 많은 블럭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잘 이용해 먹어야 됩니다. 한 번에 많이 구했고 화로까지도 제작 가능. 자, 일단 화로 잠깐만요. 보자. 화로는 일단 크기는 똑같은데 왜 얼을 했냐면 이 화로도 캐면 되잖아. 보자. 우와, 근데 끈 상태 그대로 작동이 된다고? 이런 게 되는구나. 이게 구워지는 속도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쉽게도. 자, 닭고기 구하고 이거 캐면 화로도 27개. 야씨, 우리 블럭이 모자랄 일은 없겠는데. 무조건 많겠는데. 오케이. 진짜 잘 써먹으려면 이걸로 어떻게 방어하는 것도, 이렇게 블럭을 한 번에 크게 설치가 되니까 어떻게 잘만 쓰면 방어하는 데도 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그거는 플레이를 해봐야 알겠죠. 우선 먹을 걸 좀 구하고 갑시다. 운에 따라서 다른 걸로 바뀌는 블럭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캐스트 어떻게 나올까? 자갈이 나오기도 하고 보이스돌이 나오기도 하고. 네? 야, 그럼 이거 완전 보이스돌은 구하기 편하겠는데 만약에 굳이 피글린을 안 한다면, 피글린으로 거래 안 한다면 약간 활 만들기도 수월할 것 같아. 아닌가? 깃털이 약간 애매한가? 깃털만 아니면 나무도 구하기 편하고 자갈 그 부싯돌도 구하기 편한데 생각해보니까 깃털이 애매하다. 깃털이. 오케이. 일단 자원을 꽤 많이 구했고 석탄도 9개만 캐면 되겠죠? 9개만 캐서 그거를 부시면 되니까 블록을 만들어서. 봐봐. 이렇게 안 되네? 아씨. 어라? 어를 했냐면 선행장이 거대해지면 거대해지는 선행장을 딱 두고 몹이 딱 다가와도 내가 거대해지는 선행장 빡 설치하면 거기 따다다다 비벼서 막 죽는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서 번뜩했거든요? 근데 선행장이 안 되네요? 안 되는 게 있구나. 다 되는 거 아니었어요? 뭐라? 야, 이거 겨우 발견했는데. 자, 이렇게 묻혀있는 피라미드 발견했고요. 일단 고기를 좀 구워놓자. 잠깐만요. 실수하지 말자. 블록으로 쓰는 게 당연히 이득이니까. 뭐야. 오씨, 깜짝아. 버그였나? 렉이었나? 이렇게 해서. 아, 너무 좋다. 근데 커지기만 하면 불편할 텐데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고기 넣어놓고 갑니다. 일단 소고기 그냥 먹자. 좀 아깝긴 해도 저거 돼지고기 구워질 거니까 어떤 게 나올지. 다이아몬드 9개는 말도 안 되고. 하나, 둘, 셋. 숨고. 한 마리가 아닌데 소리가? 야, 이거 안 막아줘. 근데 야, 잠깐만요. 야, 이거 핸들과의 그레텔 가능하거든요? 내가 설치한 곳이 어딘지 알아. 무조건. 여기 거미 못 들어와. 안녕. 고기 먹었으니까 괜찮아요. 됐어. 횃불 고. 여기가 원래 웬만해서는 몬스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안에 파묻혀서 몬스터가 있었나봐요. 굿. 내려가 보자. 자, 한번 죽었습니다. 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에게 좋은 걸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건 캐놓고 오 안장은 좋아. 안장은 쓸 일이 많아가지고 오케이 안장 안장 처리 하나도 없어요. 다음 와 처리 하나도 없어요. 금 아 금은 그래도 쓸만할 듯. 여러 가지로 금 망했다. 처리 여기 아홉 개나 있을 리가 없잖아. 아 오케이 아 많이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올라가 봅시다. 아씨 아씨 잠깐만 어 야 어 된다 아 야, 된다 야 이거 블록이 커가지고 아이씨 저기 위로 안 올라가죠. 오케이 제발 아 이거 뭐야 해야 돼? 야 이거 좀 왔다 갔다 많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로 오케이 자, 이게 설치 아 여 이거 공간이 넓어야 돼 설치되는 공간. 오야 피라미드 다 메꿈. 근데 그 와중에 귀엽네. 안 되는 거 모드상 안 되는 거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나중에 짧게 연결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봐봐 여기 설치 안 돼. 오 크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오비 아까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NPC 마을 하나 봤거든요? 다시 오는 길에 NPC 마을 가자. 오 NPC 마을에서 주민과 거래해도 좋을 듯? 어 내가 싫어하는 유 중에 정말 탑 세븐 안에 들은 지형과 합쳐졌는데 이쁘긴 한데 내가 들어가기 힘든 곳. 오야 어 아니면 어 잠깐만 의외로 그러니까 블럭이 크니까 크게 되니까 쑥쑥쑥 올라갈 수 있을지도. 잠깐만요 원래 올라가는 게 귀찮은 거였는데 이게 되나? 어 이거 안 되네? 어 이거 안 된다고? 어 오히려 좋아하긴 한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안 되는 거 찾았다. 오케이 일단 올라가는 게 조금 귀찮은데 오우 오, 괜찮은데 블럭이 크니까 일단 자 비키세요. 잠깐 자고 나서 얘기합시다. 주민과 거래로 해서 에메랄드를 9개만 구해가지고 9개로 주민한테 막 거래해서 하면 옷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 입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에메랄드 많이 구해지니까. 어? 에메랄드 거래가 나을지도? 자 올라갔고요. 원래 9개 설치해야 되는 건데 쑥쑥쑥 올라가네. 이게 거래도 무진장. 오 미안하다. 야 근데 이게 되냐? 야 이거 직업 블록을 안 삼는 거 아니야? 헐 어? 너무 커서 직업 블록으로 안 되나 봐. 어 그래? 어 이러면 좀 그런데. 아니 왜냐면 이 마을에 애초에 있는 거가 아닌 이상 직업을 못 가진다라는 건 내가 갖고 싶었던 뭐 대장장이 뭐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어 그러면 그냥 갈게. 어 쿨하게 가자. 아니면 혹시 다른 마을에 만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하나로는 안 되지 않나? 아홉 개 정도만 어우 거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나? 미를 가지고 온이랑 아홉 개를 거래해야 되는데 내가 직업을 바꿔줄 수 없거든? 아야 혹시 몰라 비계통은 괜찮을지도? 일단, 오! 비계통은 괜찮아. 그럼 목록 바꿀 수 있어. 좋아 그래서 오케이 미일로 바뀌었고 이거 블럭으로 만들어서 블럭으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에메랄드도 아까 9개 구해놨는데 에메랄드를 일단 설치해보자. 뿔리려면 철곡기가 있어야 돼서 어우 되네. 오케이 NPC 마을만 발견하면 되고 근데 그리고 또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약간 다이아몬드가 욕심나긴 하거든? 근데 여기 앞에 바다가 있어. 난파선 몇 개만 잘 발견하고 보물지도 발견하면 잘하면 다이아몬드 9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한 6개 정도 구하고 지옥 갔는데 지옥에 있어도 좀 대박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살 수 있어. 이 마크의 많은 경험상 절대 안 죽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설치해서 늘어나기만 한다면 금블럭도 엄청 많고 거의 끝이죠. 다이아몬드를 지금 내 욕심이야. 욕심 부리고 싶어. 이게 커지니까 됐고 다이아몬드 저 9개만 구해도 되는 건데 봐요. 인챈트도 가능하단 말이야. 아 레벨이 안 되려나? 오 레벨을 업할 만한 경험치가 나오는 그런 거면 되지 않을까? 난파선 안 될 것 같아. 너무 오래 걸린다 시간이. 이게
어떻게 보면 2시간 안에 끝내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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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어? TNT 안 되네? 헐, TNT 막 늘릴 생각에 신났었는데 까비? 안 되고요. 너무 큰 이득을 바라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뭐야 잠깐만, 양동이도 설치가 그렇게 된다고? 이러면 이거 잠깐만, 이걸로 지옥문 어떻게 만들지? 일단은 알았어. 오케이.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오 여기 되게 가깝나봐. 오 우와 이렇게 가까운데 보물지도가 걸려요? 우와 이렇게 가까운데도 걸리나? 처음 알았어. 다이아몬드가 최소 두 개는 있을 거거든? 일단 아무튼 오케이 갑니다. 이런 경우 이거 특이한 경우를 발견하긴 했네 오늘. 자 여기로 가서 일단은 나 이제 이거 알거든? 99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어. 여기 물속이네. 오 다이아몬드. 아우 예측대로 너무 좋고. 다이아몬드 두 개면 안 되는데 하나여야 되는데. 아니 세 개여야 되는데. 일단 부시고. 근데 몰라요, 난파선에서 다이아몬드 나오면 돼요 이제. 이제 진짜 오케이 오랜만에 광질 안 하고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재밌긴 하네. 간다 다시 한번 간다. 오 NPC 마을이다. 잠깐만 아 제발 저기에 사서 NPC가 있고 그 사서 NPC가 거짓말처럼 섬세한 손기책을 팔아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사가지고 다이아몬드 원석 하나만 캔 다음에 그 하나 캔 거를 계속 복사하면 되거든? 다이아몬드 갚아 줘봐. 다 사줄게. 옷 줘봐. 아 마크는 다이아는 녹일 수가 없어. 철은 녹일 수 있는데 얘 파는 거 왜 이래. 다음 저 뒤에 뭐예요? 쟤 뭐예요? 어떤 상인이지? 오케이! 오! 일단 입어. 이게 괜찮은 게 뭐냐면 나중에 혹시 숫돌 같은 거 바꿀 수 있으면 숫돌로 바꾸면 돼. 인챈트 해가지고. 저 이렇게 될 거, 이렇게 들어보니 굴러가나? 드디어 큰 블록에 대한 이득을 봤나? 약간 애매하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보자. 오! 에메랄드를, 아니 레드스톤을 팔아요! 야! 이거 잠깐만! 오, 이거 좀 자르려고 하는데? 이거 모르겠는데? 잠깐만 자 에메랄드 늘리고 얘는 그리고 오! 경험치병을 팔 수가 있어 얘는. 잠깐만 이렇게 굴러간다고? 오케이 오랜만에 아주 다른 방향으로 마크를 하는군요. 보자 청금석은 뭐 그냥 봤죠? 인센트 할 때 쓸 수도 있으니까 받아두고 발광석 다음이었나 발광석이랑 똑같았나가 엔더진주일 텐데. 잠깐만 근데 엔더진주는 괜찮아. 어차피 금이 많아서 받을 수 있어. 없어도 돼. 어 그래도 엔더진주 주겠다고? 아이 주겠다는데 안 받을 이유 없죠? 너무 좋죠? 이거 다음이 이제 경험치병. 자 주세요. 포기하해. 아니야 레벨업을 할 거 아니야. 오케이 너무 좋아요. 굿 좋아. 레벨은 그러면 해결됐고 상인 중에 흑의석 파는 애는 없지? 오케이 아마 흑의석 파는 애는 없을 거야. 레벨 부분 해결 좋은 인챈트 바를 생각 있으면 발라도 돼요. 일단 쟤 더 이상 안 팔 것 같고. 얘 이거 다음 거 있네. 잠깐만요 얘 다음 거 있어서 다음 거 열자. 오드리 영 다이아 풀갑박이긴 한데 많이 안 좋네. 오 얘 다이아몬드 버렸다. 야 잠깐만 많이 받는다. 오케이. 에메랄드 개수 오케이 늘릴 수 있어요. 근데 맨션이 가까우면 가는 거고 안 가까우면 갈 수가 없는데. 자 혹시 가까울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임. 인벤이 더러운 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도 계산에 잘 안 서가지고. 보자 아 이거 아 원의 크기가 아니야 이거 버려 버리고. 야 무기 상인이나 도구 상인 없어? 약탈 야 레벨만 되면 약탈로 해가지고 이거 늘리고 늘려서 약탈 3 철검도 가능한데?
아니 다이아몬드를 줘야지 다음 기회 열릴 것 같은데? 잠깐만 이러지 마. 그 정도 이거 많이 해가지고. 아씨. 아이. 아이. 써. 몰라. 써. 봐봐. 다음 거 뭐야? 검. 아이씨. 이런 거 팔 거면서. 아 이거 야 진짜 다이아몬드 곡괭이만 나오면 되는데 진짜 없어? 너희 중에 곡괭이 파는 애 없냐고. 어? 곡괭이만 팔면 진짜 게임이 수월해지는데. 여기도 이거고. 어, 없나 봐. 대장장이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아니 이게 커져가지고 커지지만 않으면 그냥 바로 거래 다 가능한데. 가자 일단 가자. 아 곡괭이만 나오면 되는데 이씨. 곡괭이만 일단 금 안 꺼낼게요. 안 꺼를 들긴 해서. 우와 인테드 황금사가 왜 이렇게 운이 좋냐? 이게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야생 같은 데서 찾을 땐 저렇게 안 나오는데. 와! 됐다. 열릴 것 같은데 느낌은? 아 열리네. 아 뭐야. 아이씨. 그치 이게 커서 그렇지 원래 블럭보다는 그 엄청 큰 크기거든. 아 그치 어이씨. 어 괜히 이상하게 할 뻔했어요. 좋아요. 지옥 가자. 이미 엔더 진준 다 구했다. 명령어 같은 모드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약간 꼼수나 오류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뭔가 이 물이 원래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혹시 지금 여기서는 여러 개가 되는 거니까 9개, 27개가 되는 거니까 혹시 27개가 팍 퍼지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이 물이 명령어로 하게 되면 여기서 소환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본다. 응? 안 돼. 어 거기까지는 안 되나 보네요. 혹시나 하고 어 했는데 어, 오케이 안 돼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다이아몬드 풀가빠니까 어, 문제 없어요. 약간 기대했다 솔직히 조금 이제 오우야 많이 편해지긴 해가지고 좀 기대하긴 했어요. 아 다이아몬드 운 왜 이렇게 좋냐 오늘. 와 이거 그러면 아까 여기 곡괭이 3개에다가 안 한 거 하나 그 뭐야 그 거기다 쓴 거 하나랑 하면 하나만 더 있었으면 나 블럭으로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얻을 수 있었겠네. 근데 이미 뭐 풀셋이긴 하니까 방패 하나 들죠? 어 그리고 이 유저 크기도 마음에 든다. 봐봐 이렇게 쓱 하면 여기 이렇게 막을 수 있어. 좀 웃기네 이렇게 공간이 플레이가 딱 이렇게 만약에 뭐 오면 이렇게 막기가 너무 좋아. 이 이래서 3 곱하기 3을 해놓은 건가? 쏴도? 쏴봐 근데 툭 설치하면 무조건 방어. 어, 라이터가 버렸나? 있다 여깄다 뿅? 오 되네 그치 아이씨 이때까지 괜히 복잡하게 생각했네. 좋아 나왔고 후 나이 끝났습니다. 아이 너무 좋습니다. 뭐 사실 용은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이긴 해요. 왜냐면 용에서 오, 이 블럭이 크게 쓰이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하나 설치했을 때 큰 건 맞고요 캐스 때 책이 많이 나오고. 아 이게 무조건일 것 같은데 인체트 책도 클 것 같은데. 보자 옆에 바로 옆에 바다 신전 있는 거니? 오야 씨 못 봤네. 끔찍했구나. 잠깐만요 일단 여기부터 짠. 어 작네? 그러면 여기 어때 레벨 몇 가지 가능? 6? 여기 어때 요시야 6? 아 30레벨 불가능? 아니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곤란하죠. 아니야 근데 아래가 도서관이잖아. 도서관에서 하면 어찌어찌 잘 맞추면 되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잠깐만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책장이 하나 둘 세 개가 박혀 있는 거고 하니까 여기다가 설치했을 때 짠
물 때문이 아, 물 때문이야 이거. 물. 오, 영혼의 물에. 오, 그냥 설치해봤는데 나이스. 12? 12? 여기 오케이. 여기 저기를 딱 절반을 뚫어보자. 일단 솔직히 어떻게 발라야지 30이 될지 계산에 좀 안 서가지고 설치를 못하니까 얘들아 가볼래? 밀어내기 1. 오케이, 어차피 28이니까 이상한 거 하나 잠깐 바르고 갈게요. 보자. 또 밀어내기 1. 아, 왜 그래? 바꿔. 그러지 마. 어, 힘 뽀. 나이스. 오! 야! 무한만 안 붙었지. 미쳤다. 굿. 공 잡으면 돼. 가자. 아, 오케이. 굿. 자, 찾았습니다. 후, 됐다. 아, 가자, 가자. 오, 오늘은 오, 야, 이거 나 야생하면 처음 걸린다. 그러니까 제가 재미로 시드 같은 거 엄청 많이 했을 때는 본 적 있는데, 우와, 이거 포탈 문이 저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가끔 시드에 따라서 세 개까지 봤어요. 세 개, 세 개까지. 근데 웃긴 건 여기 여기 여기로 되어 있는 거 봤는데 여기는 이쪽으로 두 개가 되어 있네. 오, 오늘 운이 좀 특이하다. 많이 특이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이용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동이는 혹시 먼저 갖고 왔거든요? 물량동이를 좀 뿌리고. 오, 뿌리는 것도 간편해. 오! 너무 좋은데? 자, 슥, 슥. 이러면 웬만해서는 안 죽겠죠, 제가?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네? 잠깐만. 올라가고 위에서. 오, 야, 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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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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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엔더리즈 나쁘 썼는데. 아, 씨, 까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금방, 금방이니까. 아, 야, 물 없는 곳으로 밀어내냐. 어? 여기 올라가야 되지 않았나요? 괜찮아요. 작업대를 부십시다. 아까 그 거기 있던 작업대를 부셔서 그 작업대로 다시 올라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가 막힌다. 야, 너무하잖아. 야, 나 방금 왔어. 그러지 마.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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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굿. 이렇게? 오, 된다. 어, 야, 계단 연속도 가능하겠는데? 오, 굿. 오, 점프 근데 가능한가? 올라올 수, 오, 올라올 수 있게 설치됐어. 오, 오. 좋아. 여기만 더 완벽하게 되면 돼. 어? 계단 계단 형식이 좀 많이 이상하긴 한데요. 일단 되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만족하면서 플레이합시다. 있나? 올라갈 수 있나? 여기까지는 올라가는데 문제 없는데 여기 올라가는 게 조금 이렇게 오케이. 마지막까지 웃기긴 하네. 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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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부실 수가 있구나. 그건 좀 아쉽다. 용이 이거 부시면 확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어, 죽어. 낙세. 피를 거의 다 깎긴 했는데, 어, 화살이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혹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막 올라가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여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용을 잡으면 안 될까? 높이는 똑같은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안녕? 안 닿겠지? 이렇게 이렇게 오면 이게 높이도 똑같은데 되게 금방 가는데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내려가서 오야야야 빼놓기. 어이씨, 야, 너무하잖아.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어, 그냥 그냥 끝내래요. 자기 이상하게 죽이지 말고. 알겠습니다. 어이구. 네, 끝내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몸통 때릴게요. 머리 때리는 게 낫긴 한데 충분히 죽일 것 같아서. 컷. 나이스. 굿. 오, 나쁘지 않았어. 마지막에도 나쁘지 않은 순간으로 잘 끝을 냈습니다. 오. 아, 재밌었어. 좀 빡셌는데 오랜만에 그냥 좀 있는 거 없는 거 마크 기능 다 이용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